그러니까 우리 택배니까 아마 보험 경력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첫 보험은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250 이렇게 네, 나오는데 경력이 있으시면 200 밑으로. 네. 그때도 택배부터 한 150대? 네. 이렇게. 뭐 네. 비슷하게 나올 네. 거예요. 영업용 경력이 있는 분이랑 네, 없는 분이랑 그렇죠. 많이 차이나요? 돈 100만 원 차이나요. 이게 마지막 물량이에요. 미리 전화 주셔서 네. 하나를 떼놨거든요. 차 출고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25일 전후라고 하거든요. 현재 사업자가 있으세요? 아니 없죠.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전혀 네, 택배 것도? 사업자는 죽였죠 이제. 네, 그만뒀으니까. 세종 용달은 어디 쪽으로 들어가요? 충남으로 들어가요? 대전으로 들어가요? 아 공주로. 피어나네. 알겠습니다. 공주가 더 가까우니까 네. 공주로 가는데 가입했다가 이제 탈퇴했죠. 이제 네. 그것도 가입해야죠. 그건. 아 이제 서류 뭐 자격 증명하고 그런 거 다 있죠. 서류하고 대표처 공문하고 이런 거 발행할 네, 그러니까, 때 네. 왔다 갔다 본인이 계속 해야 되고 마찬가지. 아마 신차에서 견적 받을 때 취등록세는 많이 잡혔을 거예요. 그건 자가용 등록이라서 네. 150, 160 잡혔는데 영업용은 4%라서 좀 더 싸고. 그러니까 우리 택배니까 아마 보험 경력이 있을 거예요. 네, 사장님으로 네, 영업이 있으니까 네. 첫 보험은 엄청 비싸고 엄청 비싸요. 250 이렇게 네, 나오는데 경력이 있으시면 200 밑으로. 네, 그때도 택배부터 한 150대? 네, 이렇게. 뭐 네. 비슷하게 나올 네. 거예요. 영업용 경력이 있는 분이랑 네, 없는 분이랑 많이 차이나요? 돈 100만 원 차이나요. 네. 저희가 많이 하는 이유는 유튜브 뭐 보셔서 네, 아시겠지만 네, 네. 사는 사람한테 딱 저희가 사온 거 10만 원 붙여서 파는 거예요. 네. 경비하고 뭐하고 그 대신에 많이 하죠. 네. 다른 분들은 사놓으면 많게는 뭐 200만 원도 남기더라고요. 그런 거는 안 하고 저희는 딱 사오는 가격, 파는 가격 딱 50이에요. 여기 이제 접수된 거 확인하고 요 공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접수증에는 여기 공문인데 접수 이제 이름, 사장님 이름 들어갈 거고 완료되는 날짜까지 다 기재가 돼요. 요 날에 끝나는 건 아니고 요때 허가증이 나오는 날. 허가증이 딱 나와버리면 6개월 안에 양도를 못해요. 네, 네, 그 알죠. 기간이 있어요. 알죠. 돈 지불하면 남발을 며칠 있다 다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매도용 인감을 나중에 한 통 떼야 돼요. 네. 그거 내용 아세요? 예. 네, 나중에 그 통째로 넘어와서 차는 산 게 네. 아니니까 그건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네. 투표하시다가 이제 요거 해서 헐 받아서 하시려고요? 예. 네, 시골에 있다가 세종으로 이사 와서 아, 예. 네, 네. 사업자는 천상 지금 마동 씨가 원하잖아요. 나와야 네. 만들죠. 네. 그 사업자는 우리 대한민국에 세무서 가면 사업자는 누구나 다 만들 수 네, 있어요. 네. 증빙 서류를 내야 되는 종목들이 있고 네. 운송업이 네. 허가증이 나와야 사업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장님도 나중에 팔 때는 나 차는 가지고 싶다 네. 넘버는 팔고 싶지 않다 그러면 통째로 넘어갔다가 그렇죠. 차는 다시 재등록해야 되고 네. 취등록세를 또 내야 돼요. 네. 영업용 번호판은 그래서 달려있는 채로 옮겨갔다가 옮겨가요. 네. 마지막 이제 설명드릴 네. 거는 이 뒷장 원본을 드릴 거예요. 네. 우리가 다 끝나고 할 거. 여기는 저 이전 과정을 적어놨어요. 오늘 네.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는 여기까지 업무는 저희가 다 네. 처리해드리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네. 마지막에 콜센터 이제 하나 선정해서 등재하시면 끝나요. 뭐 사업자가 나와야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네. 끝나자마자 사업자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